지난 2013년 대형 차량의 과속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해준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이 정차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치사율이 승용차 두 배에 달하는 대형차 과속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과속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착이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41살 이모 씨와 44살 김모 씨는 4년 동안 전국 차고지 등에 출장을 다니며 불법 튜닝을 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차량만 연결하면 속도 제한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속 90km로 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40km 이상으로 변경 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도닌 화물 영업차 등을 위주로 무려 5,500여 대나 불법 개조해 5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셨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솔직히 뭐 제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주 깊숙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과 솜방망이 처벌로 이 같은 불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만 찾아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없고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서는 적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개조였음에도 업자들은 불구속 입건됐고 차량 운전자들은 과태료만 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지금 현재 있는 처벌 규정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대형 과속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